엑시톤 폴라리톤으로 당구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3분 논문 곽구로입니다. 네, 오늘은 색다른 논문을 좀 가져왔는데요. 오늘 함께 볼 논문은 Observation of Non-Hermitian Degenerosis in a Chaotic Exciton Polariton Billiard 입니다. 네,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2일자로 네이처에 나왔고요. 1저자는 T. Gao, 마지막 저자는 E. A. Ostrovskaya 입니다. 네,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저자인 오스트로브스카야 교수님을 제가 좀 함께 회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, 네,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걸, 그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이 논문을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. 네, 여기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캔버라에 있는 ANU라고 부르죠. 네, 이 ANU에서 주도해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. 네, 저자는 되게 많아요.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요, 그 알루미늄, 갈륨 알세나이드, 알루미늄 갈륨 알세나이드로 이루어진 멀티플 퀀텀웰이 있는데요. 그 멀티플 퀀텀웰에 타이사파이어로 된 하이 레이저를 이렇게 때립니다. 근데 이 하이파워 레이저를 때리는데, 그 하이파워 레이저는 이제 멀티플 퀀텀웰을 에 있는 이제 그 스테이트를 익사이트 시켜서 포토루미네센스가 되게 하는, 네, 포토루미네센스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펌핑 빔이죠. 네, 이 타이사파이어 펌핑 빔인데 한 가지 역할을 더 하게 되는데, 이게 그 포텐셜 월을 만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사각형의 테두리 모양으로 빔 모양을 바꿔서 때렸어요. 빔 모양을 바꾸는 거는 DMD, 그러니까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, 그러니까 빔을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 빔 모양을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. 그렇게 만들고 그 한쪽 끝을 이렇게 반원이 아니지,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,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포텐셜 월처럼 작동을 해요. 그러니까 얘가 펌핑 빔이면서 또 포텐셜 월이기도 한 거죠. 그러면 이제 익사이트 된 그 엑시톤이 이 포텐셜 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혀서 어떤 엑시톤 모드를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엑시톤과 빛이 함께 결합해서 나오는 걸 이제 엑시톤 폴라리톤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라이트 매터 인터랙션에 의한 수도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엑시톤 폴라리톤이 이 형성된 당구장 모양으로 형성된 이 포텐셜 월에 의해서 생기는 모드를 관찰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. 이 실험에서 특징적으로 관찰한 현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크로싱 앤타이 크로싱 트랜지션,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드 스위칭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오메트릭 베리 페이즈,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했습니다. 이게 다 익셉셔널 포인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.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시스템이 non hermitian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시스템,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non hermitian 시스템에서 quantum chaos,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현상을 포함한 이런 quantum chaos를 관찰한 관찰해서 보고한 첫 번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non-hermitian 시스템과 퀀텀 케이오스 두 가지를 합친,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때요? 오늘 재밌었나요?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즐겁게 연구합시다. 안녕.